자, 두 번째 등장하는 팀, 아, 우리나라 선수들이네요. 김성은 선수와 유나미 선수입니다. 앞에 선수가 유나미 선수고 네. 뒤에 선수가 김성은 네. 선수입니다. 네. 자, 유나미 선수 뭐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시드니 올림픽에 이어서 2회 연속 출전하는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선수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는 모든 생활이 아주 모범적인 선수입니다. 전남체육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앞에 김성은 선수 이화여대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자, 우리나라 김성은 선수와 유나미 선수 아, 올림픽 출전만으로도 상당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네. 어떤 연기, 어떤 연기를 보여줬죠? 아마 우리 국가대표 이현애 코치가 상당히 지금 마음을 조이고 있을 겁니다. 네. 자, 오늘은 규정 연기이다 보니까 사실 선수들이 자기의 기량을 다 다양하게 보여주지는 그렇죠. 못해요. 네. 정해져 있는 그 요소들을 정확하게 어떻게 실시하느냐 그거를 네. 평가받는 시간입니다. 아, 첫 번째 지금 필수 요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180도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네. 빠르게 돌면서 계속적인 스핀을 해야 거죠. 됩니다. 예. 네. 첫 번째 비교 잘했습니다. 두 번째 비교 상체까지. 선수들의 지금 얼굴이 아주 상기가 되어 있는 게 하고자 하는 여기 엿보이네요. 자, 몸이 그 상체가 나왔을 때는 최대한 상체가 보여줘야 그렇죠? 되죠. 그렇죠. 다리가 나와도 최고의 수위를 띄워줘야 되고요. 네. 체력 소모가 사실 굉장히 많은 종목이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얼굴 표정은 내내 웃어야 되니까. 아, 국명은 아리아라는 국명으로 인해서 테마는 전진입니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한다는 이런 테마입니다. 조금 안 맞았군요. 네, 이 두 선수의 높이 또한 똑같아야 되죠. 그렇죠. 예. 아리아나 종목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뒤로 다리 벌려서 옆으로 돌아서 다시 워크아웃을 정해지는 겁니다. 아, 지금 두 선수 각도가 조금 각도가 안 맞았어요. 예. 예. 바로 저럴 때 감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심판들은 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컴바인드 스핀, 솟아오르는 속도가 조금 안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야외 풀에서 연습을 안 했어서요. 아, 올림픽 출전하기 바로 전에 그 사이판에서 전지훈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야외 훈련 적응을 했는데 아직도 좀. 자, 이번에 그 아테네 올림픽은 수영장이 야외라서요. 네. 네. 예, 저희가 예서 예. 네, 그래서 약간의 견제가 됐었었는데 지금은 못 들어가서 혹시 점수가 예선전만큼 나올지 지금 좀 걱정이 의아스러워요. 아, 예. 네. 지금 우리 김성훈 선수와 유나미 선수의 네. 그 동작 상체 모습. 동작인데 좀 차이가 있어요. 네. 동시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자 러시아 선수 다음에 보니까 차이점을 보시겠죠? 예, 네. 러시아 선수들은 무슨 그 인형같이 기계같이 네. 움직여졌는데요.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죠? 네. 자 김성훈 유나미 선수 조의 연기 네, 유나미 선수 유나미 선수는 예뻐요. 네, 상당히 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그 아름다운 모습.